축구는 뭐 국기 종목이라 메달이 간단합니다. 두 개 있고요.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 대표팀 같은 경우는 메달 전망은 금메달 예측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축구는 월드컵 무대에서 4강도 했었고 또 월드컵 무대를 단골 무대를 갔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 무대는 뭐 당연히 금메달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86 아시안 게임 이후로는 한 번도 메달 금메달을 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심적인 부담감만 좀 줄이면 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자 대표팀은 동메달 이상권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북한하고 일본이 여자 축구에 있어서는 세계적 수준입니다. 유럽 팀들도 잘 꺾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일본과 북한하고 맞서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4강 이상을 여자 대표팀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자는 잉글랜드 무대에 처음으로 여자 축구 선수로 진출한 지소연 선수가 조별리그 때는 참가를 못합니다. 소속팀에서 차출을 허락하지 않아서 8강전 이후부터 차출해주겠다고 했는데 8강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소연 선수 합류하게 되면 여자 대표팀에는 지소연 선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예측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거는 대충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따지면 조별리그 탈락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죄송하고요. 그리고 저 같이 중계할 파트너는 좀 매우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배성재 아나운서랑 하게 됩니다. 해서 중계 중에 싸우고 그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범근 해설위원이 그 축구 은퇴를 하셔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이 정말 오랜만에 이제 일진으로 등극을 했는데 4년 정도 아픔을 많이 겪으면서 이진의 서로를 이번에 한번 쏟아내기 위해서 누구보다 다시 뜨겁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펠레라는 그 별명을 제가 많이 붙여가지고 이제 고생을 좀 했지만 사실 작년부터는 예측의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축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박문성 해설위원의 그 예측도 잘 들어맞고 특히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 정말 최고 수준의 해설을 보셨다는 평가가 자자한데 아마 이번에 제대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안 되면 다시 차갑게 몇 년 동안 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를 정말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타사 해설자들은 알 수 없는 왜냐하면 그동안 SBS에서 박문성 의원이 저연령 대표팀 그리고 여자 대표팀 이런 중계들을 도맡아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보에 또 빠삭하니까 이번에 제대로 한번 뜨겁게 일어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축구는 그렇고